세금 과소 납부 논란으로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했던 강호동 씨. 그가 최근 20억 원대의 강원도 평창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서 또 다른 논란을 모았습니다. 강호동 씨가 땅을 산 것이 투기 목적이냐, 투자를 위한 것이냐는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스포츠동아 윤여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강호동 씨가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서 또 논란이 됐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강호동 씨가 매입한 땅이 있는 곳은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로 유치가 확정된 그 곳입니다. 네. 강호동 씨는 2009년 그리고 올해 들어서 두 차례 걸쳐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대 토지 2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가로 약 2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강호동 씨는 2009년 11월에 한 차례 매입을 했고요. 올해 7월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확정된 직후에도 추가로 땅을 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강호동 씨가 땅을 산두 곳은 모두 그 올림픽 개최지인 알펜시아 리조트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번에 그 강호동 씨가 땅을 산 배경 그리고 그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현재 그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그리고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향후에 5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또는 그 지상권 등을 이전 또 설정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 기간은 개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 혹은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호동 씨가 그 땅을 산 것은 왜일까요? 강호동 씨 측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단기적으로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샀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네. 실제로 현재 그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상당 기간 개발을 할수 없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지만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개최되는 곳과 관련해서 앞으로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즉, 그 상당한 그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인 해당 토지가 상당히 그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여전히 그 자산으로서 보유하기에 상당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곧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풀려서 상당한 이익을 볼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맞물리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로 강호동 씨가 매입한 땅이 개발 가치와 관련해서 전혀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정이 풀리더라도 그렇게 큰 발전 가능성은 없고 따라서 그렇게 또 많은 이득은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을 토대로 보면요. 강호동 씨가 땅을 산 것이 투자냐, 투기냐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강호동 씨 측에서는 이것이 장기적인 목적의 투자였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강호동 씨 측은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토지를 매입했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 매입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부동산 업계에서도 강호동 씨의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그 의도 혹은 향후에 노리는 목적과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호동 씨 측은 단순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땅을 산 것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최근에 강호동 씨가 세금 과소 납부 논란에 휩싸인 뒤에 곧바로 이 같은 그 대규모 토지 매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해명 역시 여러 가지 추측과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톱스타급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행사나 그 출연 무대를 통해서 상당히 고소득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소득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과정 그리고 순수한 재테크의 과정에서 빚어진 일일 것이라는 의견도 연예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세금 과소 납부와 함께 이렇게 거액의 토지 매입 논란에 휩싸인 강호동 씨. 네, 어제는 화제의 프로그램 1박 2일이 마지막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됐는데요. 방송을 마지막으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방송된 KBS ETV 해피선데이의 인기 코너인 1박 2일은 그 강호동 씨가 잠정 은퇴를 선언한 뒤에 그 마지막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날 방송은 100명의 시청자와 함께한 시청자 투어 네 번째 편이었는데요.
강호동 씨는 이날 방송에서 그 참여 시청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시청자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그 멤버인 이승기 씨 그리고 전현무 씨 등 일부 출연진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외양상으로는 이들 시청자들과 그 함께한 추억도 그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그 강호동 씨 파문을 떠올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가 남달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당초 제작진은 강호동 씨와 함께 그 1박 2일 멤버들이 함께하는 이별 여행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호동 씨는 끝내 이를 고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호동 씨가 이승기 씨와 함께 진행을 해왔던 SBS 강심장의 경우에는 이승기 씨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이미 한 차례 녹화를 마쳤습니다. 또 MBC 무릎팍도사 그리고 SBS 스타킹은 아직 그 후속 진행자 등을 둘러싸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호동 씨의 세금 논란과 관련해서 관심을 모은 또 다른 스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인순이 씨인데요. 네. 인순이 씨 역시 세금 과소 납부의 대상자가 됐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순이 씨의 경우에는 이미 그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소 납부 지적을 받았고 네. 그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냈다. 그리고 2008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강호동 씨 또 김아중 씨 같은 일부 연예인의 그 세금 신고를 둘러싼 과정에서 빚어진 과소 납부 논란이 또 다른 연예인으로 확대되지 않겠느냐라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순이 씨의 경우에는 이미 몇 년 전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런 확대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현재 그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강호동 씨 등 일부 그 연예인이 그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순이 씨의 경우에는 이미 과거의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런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인순이 씨 이번 파문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들도 있었는데 이 소식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인순이 씨는 지난 23일 이번 그 논란과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세금 과소 납부 논란과 관련해서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향후 또 활동 중단도 고려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인순이 씨는 그 공인으로서 본의 아니게 큰 실망을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세금을 누락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특히 그 2008년 당시에 그 소득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받았고 누락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추징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관계에 대해서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로서 그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인순이 씨는 이와 함께 그 현재 출연 중인 MBC 우리들의 일밤 나는 가수다 출연을 포함한 그 향후 활동 중단 여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일과 연관된 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서 향후 방향을 정하고자 한다라면서 활동 중단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어제 방송된 나가수에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인순이 씨가 이런 입장을 밝힘으로써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강호동 인순이 씨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 두 분은 대중으로부터 받아온 사랑이 굉장히 큰 두 스타였는데요. 그런 만큼 대중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거론이 되는 것만으로도 비난 여론이 더욱더 거세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효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